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. 단 한 번 만났을 뿐인데 프로필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만났는데도 인상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. 그 차이는 바로 자기소개를 할 때 얼마나 인상적으로 전달했느냐에 달려있다. 우리는 처음 상대와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남겨서 상대가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.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.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멘트를 살펴보자. 처음 뵙겠습니다. 강남호랑이 김성호입니다. 항상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남자 손명길입니다. 괜찮은 여자, 매력있는 여자 김사랑입니다. 늘 밝게 웃는 여자 한미소입니다. 자신의 이름이나 특징, 모습,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알릴 수 있는 멘트를 하는 것이 좋다. 이처럼 자신이 기억되고 싶은 대로 자기소개를 하면 소개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. 여기서 더 나아가 뚜렷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으면 애칭을 살짝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이렇게 해서 상대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면 첫 만남은 성공적이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되뇌도록 하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. 우리는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늘어놓아야 상대의 머리에 각인된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. 짧지만 거기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인간미도 있는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. 이정훈 저 기적의 3분 대화 중.